한 폭의 그림 같은 사원, 띠르따 강가 사원을 찾았다. 원래 띠르따 강가는 왕족의 피서지로 활용됐다. 1963년 아궁산의 화산 폭발로 훼손됐다 복원돼 지금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 띠르따는 물을 뜻하고 강가는 갠지스 강을 의미한다. 물의 사원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도 징검다리 위 사람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나도 징검다리 위로 건너가 봤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여행객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사진 찍는 관광객들의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나도 길이 막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다소 당황해하는 할아버지는 이 젊은 관광객들이 살짝 자리를 비켜주고 나서야 간신히 이동할 수 있었다.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한 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어떤 이는 카메라에, 어떤 이는 눈에, 어떤 이는 마음에 담아뒀을 것이다. Very beautiful. 여행객들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면 현지인들은 물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갠지스 강의 성스러운 물이라는 띠르따 강가. 이곳의 물로 목욕을 하면 죄와 업이 씻겨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현지 힌두교인들도 자주 찾는다고 한다.